우지의 순그림. 세 가지 크기의 박스를 준비해 주세요. 아랫부분은 이렇게 잘라서 1층, 2층, 3층으로 붙여주세요. 이제 배 위에 창문과 튜브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하나 더 그릴까요? 붓표도 그릴게요. 그리고 밭을 그려볼게요. 아랫부분은 이렇게 나무 판자 모양으로 이렇게 벽돌처럼 그려줬어요.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 색칠은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위에 물감을 칠했을 때 번지지 않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색으로 예쁘게 색칠을 해주고요. 그 위에 물감으로 칠해주세요. 혹시 크레파스나 색연필이 들어가더라도 많이 번지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진하게 하면 이렇게 밑그림이 가려지게 될 거예요. 조금만 연하게 해주세요. 이제 출렁출렁 파도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러가지 색종이를 준비해주세요. 모두 파란색이네요. 조금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여러가지 색깔의 파란색을 준비해주세요. 잘게 찢어서 붙여주시고요. 윗부분에는 물감을 떨어뜨리고 빨대를 이용해 불어주세요. 출렁 있는 파도를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훅 불어주세요. 훅! 자, 이제 바다의 한 부분은 이렇게 칼로 칼집을 내고 가위로 잘라주신 다음에 배를 띄워주시면 돼요. 뒷면은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고정해주세요. 갈매기도 한번 그려볼까요? 머리, 몸통, 꼬리, 부리, 날개, 날개 끝부분은 검정색으로 세모 모양으로 칠해주세요. 한 마리 더 그려볼게요. 다른 방향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머리, 몸통, 꼬리, 날개, 날개 끝부분은 색칠. 한 마리 더 그려볼까요? 이번에도 다른 방향으로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그려주세요. 날개. 여기는 물감이 좀 덜 말랐나봐요. 부분도 이렇게 칠해주세요. 눈이 빼먹었네요. 네. 그리고 하늘은 자기가 색칠하고 싶은 색을 칠해주세요. 꼭 파란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노을일 때는 주황색, 보라색, 핑크색 어떤 색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바다가 파란색이니까 하늘은 조금 파란색을 피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했어요.